안녕하세요, 강피디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옥상 정원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면적이 아주 넓습니다. 거기에다가 여기가 주거 하시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물 관리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여기는 자동 간수 시스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동 간수 시스템 하는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수도꼭지를 바꿔야 돼요. 일반적인 수도꼭지에 이 컨트롤러를 달아야 되는데, 위가 이렇게 나사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사에 낄수 있는 이 수도꼭지로 우선 수도를 교체할 거예요. 앞쪽에 컨트롤러가 달려도 혹시 물쓸일 있으면 뒤쪽을 쓸수 있어서 2구짜리로 바꿀 거고, 그럼 이제 이 수도가 여기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위에. 요거는 가데나 제품이고요. 가데나 제품이고, 지금 뭐 제가 이 보여준 건다 인터넷에서 뭐 관수 자재, 아니 관세 가데나 관수 자재 뭐 그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다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수도가 연결되고 밑에가 요거는 지금 물이 나오는 곳이 두 개예요. 왜두 개를 했냐면 이 한쪽은 지금 요 커넥터 이용해서 여기에서 요 13mm 보이시는 요 연질관을 통해서 이 13mm는 이제 미니 스프링쿨러 물 위에서 돌아가면서 물을 주는 미니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려고 하고요. 미니 스프링쿨러는 아직 제가 자재 주문을 했는데 안 와서 그거는 나중에 설치할 때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한쪽은 스프링쿨러, 한쪽은 점적 간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뭐가 틀리냐면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와서 이 위쪽에서 돌아가면서 생각하시는 물이 떨어지는 구조고, 이 점적 간수 호수는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가까이 보시면 구멍이 있어요. 저는 이거 20cm 간격을 썼는데 이 구멍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스며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땅속에 묻으면 이제 이쪽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면서 땅속으로 물이 스며드는 방식입니다. 그래갖고 점적간수 하나,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하나,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려고 해요. 아, 그리고 이거는 테프론, 요 수도 연결할 때요 뒤쪽 연결 나사에 감아주는 테프론입니다. 준비물은 지금 이렇게 필요하고, 여기에 이제 미니 스프링클러 부속만 오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작업하는 거 찍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기존에는 저렇게 수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저게 물이 나오는 곳이 하나여갖고, 요거 아까 보여드렸던 요 2구, 요 수도로, 그리고 아까 컨트롤러를 끼기 위해서 요 수도로 우선 교체를 할게요. 수도를 우선 이렇게 컨트롤러에 맞는 수도로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컨트롤러는 마지막에 낄 거고요. 이제 우선 점적 간수하고 그다음에 연질 호수 하는 작업부터 하도록 할게요. 이 바꾼 수도꼭지에 이제 컨트롤러를 연결할 건데요. 이 수도꼭지 앞에 요거는 이렇게 돌리면 빠지게 돼 있어요. 빼고 여기다 컨트롤러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컨트롤러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번 설명드리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껴질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부품이 많아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드리고 갈게요. 이제 요게 저기서 껴지는 거고, 여기로는 이 13mm 연질관이 여기에 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연질관이 이제 뭐 스프링쿨러나 점적 간수가 이렇게 되는 라인으로 우선 쭉 깔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요 연질관에 이런 구멍 뚫는 요런 뚫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 요 니플, 요 니플은 요 이제 호수 사이즈가 두 개예요.
또 그거에 맞춰서 이 호스하고, 그러니까 이 호스가 껴지는 스프링클러 이 니플 같은 사이즈로 주문을 하셔야 돼요. 보시면 사이즈가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니플을 여기다가 이렇게 돌려서 끼고,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물이 차면 요로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점적관수를 가고 싶으면 여기에서 점적관수를 연결을 해서 가고,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가 가고 싶으면 이 호스를 끼고 이 스프링클러를 연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호스가 쭉 가면 끝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여기는 요 마개로 막고, 혹시 모르니까 이런 팔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접어서 팔자를 껴놓으면 끝으로 물이 안 셉니다. 그리고 이 점적관수 호소 같은 경우에는 이 호소도 마개가 있어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어디 갔지? 예, 여기 있네요. 잠시만 기다리시면 요 마개가 있어요. 요 끝도 요걸로 막으면은 물이 요 끝으로 안 새겠죠. 그리고 요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이런 막아지는 부분, 요런 끝부분은 다 케이블타 이용해서 한번 감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혹시나 빠질 수 있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는 스프링클러, 여기 끝은 요렇게 마감이 되고, 네, 지금 이렇게 보면 컨트롤러에서 나와서 연질관으로 물이 들어가고, 그쪽에 니플을 통해서 스프링클러로 가든지 아니면 점적관수로, 그리고 끝에는 이렇게 연질관은 마개하고 팔자로 마감, 그 다음에 요 점적관수는 쭉 가서 이걸로 마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간단히 제가 설명드린 거고, 이제 쭉 설치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다 연결을 하고 한번 시험 삼아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컨트롤러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해서 연질관을 꽂았어요. 지금 아직 뭐 묶거나 하진 않았어요. 시험으로 하고 있거든요. 요 관도 지금 다 묻어야 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우선 지금 4개만 연결을 했는데, 4개만 연결해서 시험하는 이유가 이게 이제 살수 반경이 써 있는데 이 압력에 따라서 수도 많이 틀려져요. 그래서 지금 반경이 어느 정도 되나 보려고,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오고 있고, 저쪽도 나오고 있고, 지금 호수 같은 거는 시험 삼아서 하고 있어서 다 길게 우선 해놨습니다.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연질관에서 물이 막 튀는데 와서 보면은 저쪽에 니플 이용해서 뚫어서 그쪽에서 호스 이용해서 스프링쿨러까지, 그리고 스프링쿨러 저 대는 요 스프링쿨러에 맞는 사이즈로 하셔서 주문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도 주문했는데 조금 작아서 위에다가 전기 테이프를 살짝 감고 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한 3개 정도 더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반경. 그러면 3개를 더 설치하러 가도록 할게요. 설치를 다 하고 지금 가동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스프링클러가 쭉 나오고 있어요. 아까 그런 식으로 설치하고 이 호수들은 이렇게 밑으로 땅속으로 묻었습니다. 지금 다 잘 나와서 물이 안 가는 곳 없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4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가놓은 곳을 보고 더 설치해 갖고 물이 안 가놓은 곳 없이 이렇게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아래 점적, 이쪽은 다 점적관수인데
잠적 관수 라인도 이렇게 다 설치를 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잠적 관수도 연질 호스가 가고 거기에 니플을 끼고 그 다음 거기서 연질이 아니라 잠적 관수 간을 가고 잠적 관수관 끝을 막았어요. 그래서 틀어보면은 이쪽이 2번 이렇게 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어요. 보시면 라인을 제가 처음에 이거를 저 호수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했더니 이 점적관수 요 라인이 가는 거리가 있더라고요. 압력이 그 이후부터 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방식으로 바꿨거든요. 연질관에서 리플 이용해서 점적관수 이렇게 지금으로 해서 물이 나오게 하게 바꿨어요, 방식을. 그래서 이 연질관에 지금 5개 정도의 점적관수 라인을 꽂았습니다. 이게 끝에까지 나오는 거를 확인하시려면 저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길게 간 다음에 끝을 막고 물을 한번 틀어보면은 어느 점에서 물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자르시고 거기를 막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점적관수 호스 라인을 사용했는데 이 연질 호스에 꽂는 단추형 점적관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쓰시면 이제 저 연질 호스에 그 단추를 꽂으면 거기에서 바로 물이 저렇게 똑똑 나오는 시스템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여기도 다 묶고 여기 관 다 묶고 저 반대쪽 라인도 설치를 해야 돼서 반대쪽 라인 설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 설치하고 한번 다시 카메라 켤게요.